台湾之后最常被问到的问题，当然就是你为什么会来台湾？여기서제가좋아하는시리한편띄워드리려고하는데언어실력을키우고싶으면은무조건가는게맞다 Hello, hello, 大家오늘은제가대만에서일하면서사는이야기를처음으로좀정식으로카메라에대고이야기를해보려고합니다이번영상은아무래도자기소개를먼저하고시작을하는게좋을것같아요저는타이베이거주8개월차신입직장인입니다타이베이에는지난7월에처음왔어요그로부터벌써8개월이지났다는게정말정말진심으로믿기지가않는데저는2023년초에대학을졸업하고6개월정도의취준기간을거쳐서지금타이베이직장에서첫발을떼게되었습니다저는현재미국계 IT 기업에서물류고객서비스마케팅프리세일즈등모든업무를포괄하는지역관리자일을하고있고요궁금한분들이계시다면대만으로이제취업을하게된과정그리고대만직장생활이야기도따로영상으로찍어보도록하겠습니다그럼오늘은제가타이베이에서반년넘게생활하면서무엇을배웠고어떻게성장했는지에대한이야기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우선첫번째제가여태까지서울홍콩그리고타이베이이렇게세개의도시에서살아봤거든요근데가장크게느낀것중에하나는도시의구조와그것이형성하는그도시의속도가나의삶의형태를빚는다그리고이것이우리가평소에의식하는것보다훨씬더도시인의삶의질과방향에큰영향을미친다유현준건축사가도시는무엇으로사는가라는책에서소개한프레임워크를빌려서얘기를해보자면타이베이는이벤트밀도가높은걷고싶은거리가되게많은도시예요제가출근하는신의구지역의도심에서조차우리가서울테헤란로에서볼수있는그런삭막함은볼수가없습니다타이베이는골목이원체많고또골목상권이잘유지되고있기때문에보행자로서이제어디를걸어도선택지가굉장히많고또그래서걸을때마다즐거운그런도시예요자타공인뚜벅이로서제가추구하고싶은삶의어떤방식을실현하게해주는도시여서그런점이우선굉장히좋고요또굉장히유명하듯이공공자전거인유바이크제도도굉장히잘되어있잖아요그래서사실두발과유바이크면타이베이어디로든갈수있습니다또공적공간이되게많고잘관리되고있다는점이정말몇번을강조해도아쉽지않은그런장점이거든요이를테면도심한가운데에있는다한삼림공원이라고그공원은타이베이에있는공원들중에서도규모가굉장히큰편인데아마제일큰가그럴거예요그냥책한권들고언제든지나가가지고시원한바람쐬면서햇빛쬐면서그렇게앉아있을수있고사람들도굉장히많고아이들도굉장히많고강아지들도굉장히많고새들도막날아다니면서찍찍찍찍거리고그냥정말평화롭고이런공간들이열린공간들이잘구비되어있고사람들이또잘쓰고있다는점이서울에서온사람으로서는굉장히굉장히부러운지점중에하나입니다그연장선에서제가두번째로배운것은내가추구하고자하는삶의형태를받아주는그릇이바로내집이다라는것입니다我来台湾之后最常被问到的问题当然就是你为什么会来台湾怎么会有这个念头啊之类的我也一直在想我要怎么回答这个问题因为我也不太清楚准确的答案是什么我搬到台湾来这件事其实是蛮自然的但也是必然的人生中的很多东西不都是吗人活着就会有想头去某个地方然后再生活下去就很容易喜欢上那个地方对于我而言这就是我跟台湾的故事앞서말했듯이제저는서울하고홍콩두도시에서살아보고넘어온건데그두도시보다는조금덜복잡하고조금더넉넉한도시에서살아보고싶었어요거기다가중국어도조금씩되기시작하던시기여서자연스럽게대만으로오게되었습니다타지에서제로베이스로시작하는게또처음이아니다보니까그렇게두려울것도없었고요여기서제가좋아하는시를한편띄워드리려고하는데 My real dwelling has no pillars and no roof either. So rain cannot soak it and wind cannot blow it down.
이큐 소준이라는 일본 시인의 시를 영어로 번역한 것 중 이제 마지막 단락을 발췌한 내용인데요. Home is not tied to borders or documents. Home has no pillars, it has no walls, it has no roof. 바람에 날아가거나 비에 젖을 수 없는 온전히 내가 정의하고 느끼고 보존하는 것이다. 대만으로 다시 한번 거처를 옮기고 난 지금 다시금 많이 체감하고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세 번째, 이거는 대만하고 대만 사람들이 제게 좀 많이 가르쳐 준 건데요. 당연하게도 현재를 즐길 줄 아는 자가 즐겁다. 학생 때까지 되게 바쁘게 달려오면서 대부분의 시간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뭐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그렇듯이. 그래서 되게 많은 것을 하며 살았지만 이는 대부분 희생을 기반으로 한 행동이자 성취였습니다. 대만에 와서도 사실 이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하고 계속 무엇인가 행동을 아껴가며 살았어요.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어느 시점을 위해서 지금 이걸 하지 않고 미뤄두고 미래의 나를 위해서 이 돈을 지금 쓰지 않고 옆에다가 두고.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본 대만 사람들은 조금 더 현재를 중시하고 우선시할 줄 알고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현대의 자본주의 속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청년들이 그렇듯 아 이거 모아봤자 라는 그런 회의적이고 조금은 비관적인 시선에서 출발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돈뿐만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 전반적으로 현재에 집중하는 반짝이는 모습이 눈에 띌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조금 따라해서 체화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의 현재를 위해 기록하는 삶은 더 재밌다. 대만에 오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는 일들이 생기고 새로 먹어보는 것들이 생기고 이러니까 사람 심리가 이거를 기록해두고 싶더라고요. 미래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나를 위해서. 신선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맛이 아닌가 싶어요. 새로운 걸 보고 경외심이 들었을 때 그 떨리는 마음을 붙들고 있고 싶은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마음 같은데 조금 더 어렸을 때는 그 소중함이 좀 덜 와닿거나 혹은 더 자주는 그 순간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조금 벅차서 기록이 자연스럽지 못했다면 지금은 적당한 여유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점점 스스로의 체질과 성향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 있는데 저는 뭐든지 좀 오래 보고 오래 두고 관찰하고 오래 생각하고 오래 풀어내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처리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고 무엇이 됐든 간에 내 언어, 내 말과 내 글과 내 이미지로 만들어야 뭔가 숨통이 조금 트이고 무언가 그제서야 내 것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게 소중한 것들에는 좀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하는 타입입니다. 그런 맥락에서도 대만에 오고 나서부터 내가 삶을 대하는 방식과 배우는 방식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일관적으로 기록을 하고자 다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 찍고 남기는 것도 조금 더 큰 마음과 큰 사랑과 의도를 담아서 하고 있고 좀 더 성실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And this is a memo I wrote to myself at the end of last year. Live more intentionally, but casually so. Enjoy doing things on purpose, with a purpose, but don't look at or do things in a straitjacket. 다섯 번째, life fluctuates, and so do I. 저는 대학 들어갈 때 하고 싶은 공부가 나름 분명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해외에 나가서 생활을 해본 거였고 또 처음으로 가족과 한국에 있던 친구들과 떨어져서 살아본 거였는데 내가 알던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닌 시점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찾아왔어요. 근데 또 운이 좋게 또 내가 하고 싶고 나랑 잘 맞는 거를 금세 찾았고 어찌되었건 나를 그때 그 환경에 던져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그래서 그걸 열심히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힘든 순간도 많았지만 열심히 했고 재밌게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했는데 졸업할 때쯤에는 또 그려지는 미래가 분명히 있었어요. 나는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또 학교 다니면서 이쪽으로 일도 몇 번 해봤으니까 아 이쪽으로 취업을 하겠구나 이쪽으로 앞으로 일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떠보니 저는 대만에서 IT 회사를 다니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함으로써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하게 된 다른 선택지들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아요. 저는 IT 회사 다니면서 매주 전시도 보러 다니고 책도 읽고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나의 본업이 아니어도 괜찮고 아니 오히려 좋아. 이번 기회에 다시 단순 소비자로 돌아와 보니까 또 새롭네, 좋네. 또 다른 업계에 일을 해보니까 배우는 것도 엄청 많고 이렇게 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이 바뀌고 적응을 하고 그 속에서도 즐거움과 재미를 찾을 수 있더라고요. 인생은 부단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 한몸 거기에 던져놓고 가끔 힘나면 노 젓고 그렇게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직 20대인 저는 어른 나이로 아기이기 때문에 좀 부담감을 털고 힘 좀 빼고 내가 선택한 방향성에 대한 책임만을 지며 좀 표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언어는 현지 생활을 해봐야 한다 입니다. 제가 대만행을 결정하게 된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어 실력을 좀 키우고 싶다 였고 번체자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중화권 문화와 언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혼자 공부를 해왔었는데 확실히 이게 오고 나니까 아 정말 현지 생활을 해봐야 현지 언어가 되고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언어 실력을 키우고 싶으면은 무조건 가는 게 맞다. 이걸 좀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중국어 실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 회사 면접을 볼 때 면접이 되게 수차례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면접 때 이제 원래는 전체 영어로 진행될 예정인 면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같은 느낌으로 중간에 아 이제 우리 중국어로 얘기를 해볼까? 이렇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거의 무방비 상태로 이게 만약에 아, 자기소개 해보세요 혹은 너에 대해서 이제 좀 중국어로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이런 질문이었으면 당연히 준비 과정에 저도 이제 답변을 미리 써놨었고 내가 가진 단어들로 충분히 어떻게 말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접이 아니었고 되게 실무 관련된 그런 면접 세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완전 머리 백지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엄청나게 죽을 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잘 진행이 돼서 결국에는 최종 합격을 하고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처음 왔을 때도 사실 긴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일하면서 엑셀 시트를 따로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Phrases I wanna steal 라는 제목의 엑셀 시트인데 So it's basically phrases and words that I see my coworkers using every day in their work. And I would just constantly be on the lookout for useful words and just eavesdropping when they're calling someone. 그래서 그 스프레드시트를 보고 이제 가끔씩 저도 아 이런 표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또 일하면서 쓰는 중국어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아 이거 혹시 언제까지 해줄 수 있니? 요거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당신한테 물어보면 됩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 제가 지금 근무를 하면서 한 40% 영어, 40% 중국어, 20% 한국어 대략적으로 이런 비율로 일을 하고 있는데 번체자 실력도 쭉쭉 늘고 있고 저도 이제 한국에서 중국어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료와 뭐 교재나 이런 것들 선생님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대륙 중국어잖아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 사실 단어들도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들도 너무 다르고 발음도 되게 다르고 그래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는데 이게 또 업무상의 중국어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따로 공부가 필요해서 그렇게 엑셀시트로 정리를 해서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여기 와서 살아보고 근무해보지 않으면은 정말 얻기 힘든 것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소중히 여기면서 최대한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대만 타이베이에서 8개월 정도 살면서 배우고 느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 가지로 일이 힘들 때는 많지만 그래도 타이베이 생활이 너무 좋고
정말 상상했던 것보다도 예상했던 것보다도 너무너무 좋고 잘 맞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직 못 본 타이베이가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잘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이고요. 정말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2024년에 대만에 있을 것이라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그게 또 인생의 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